그렇죠? 전인아 씨 실제로도 조금 많이 친하시죠? 그렇죠. 동문이고요. 맞아요. 맞아, 예, 맞아. 예. 그래서 제가 깜짝을 많이 하죠. 깜짝, 예, 깜짝, 깜짝. 깜짝이에요. 일부러 예, 리허설 할 때는 얘기 안 하고. 테이크 갈 때는 네, 또 제가 장난치고 하죠. 완전 분위기 메이커야. 자, 요것도 한번 함께 보시죠. 회장님. 실수인지 애드립인지 헷갈리죠? 네. 자, 일단 안내 상심빵 터졌어요. 나 고민합니다. 무슨 될까요? 가야 되나? 그렇죠. 이 와중에 꼼짝도 안 하는 우리 전인아 씨. 연기한 것 같아. 연기한 것 같아. 아, 그래? 아, 소리, 소리. 다시 한번 큐 갑니다. 회장님. 아, 이제 안 되나? 아유, 이런 매력 덩어리가 엄청 좋아요. 씨가 생각하는 강만호의 매력은 뭘까요? 귀엽죠. 팔뚝이 머리 핸들도 귀엽죠? 맞아요. 사랑스러워요. 내 딸금 서울에서 손창민 씨가 가장 많이 하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많이 하는 대사. 아, 맞아. 맞아, 맞아. 매회 뭐 매 씬마다 한다고 네, 볼 수 있죠. 네, 맞아요. 너무 놀라요. 장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연기한 거가요? 네. 다죠. 최근에 네. 다이빙 때에서 이제 전인아 씨 미는 게 있었는데 네. 수영에 자신 있어서 예. 저는 진짜 뛰고 싶었어요. 제가 예. 지금도 저는 할 수 있어요. 많이 아쉬우셨나 보다. 아, 많이 아쉬웠어요. 뛰어내고 싶었었는데. 진짜? 네. 그리고 또 우리 백진희 씨가 서울 구경했던 그 신이 예, 너무 예, 인상 깊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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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바로 뭐, 이 장면이죠. 대단한 인간이 된 줄 알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보세요. 웃자. 아이고야. 없이 산 것들은 너무 까불어서 탈이야. 근데 이제 혹시 애들이 얼굴을 감싸는 건데 올리는 건 제가 이제 한 거죠. 사실은 하면서 아, 좀 미안하죠. 네, 근데 이제 아 미안해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느껴져서 큰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서울 구경 한번 시켜달라고. 서울 구경이요? 예. 혹시 금방 시켜주세요. 저도 한번.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올릴 수 있는데. 열심히 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운동을 하신다고. 이게 예, 뭐 촬영 없을 때는 거의 매일 운동하는 편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노출 씨는 그닥 없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면 혹시. 네,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 좋다. 아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엄마예요? 예, 저희 엄마. 저도. 어, 순간 오싹하더라고요. 무서워. 아니, 저기, 직접 이렇게 하. 저기, 어떻게 좀 해봐라. 예? 몰려. 죽이십니다. 어디 치워요? 어디까지 가요? 안 돼요?